인천 도심을 둘러싸는 인천 3호선 건설 계획 빠르게 알아봅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은 전체 정거장만 35개로 총 연장 길이는 59.63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같은 지역 순환선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을 한 바퀴 감싸는 형태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모든 자치구를 지나갑니다.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구, 중구, 미추홀구를 크게 한 바퀴 순환하는 인천 3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검단 등 신도시는 물론 서쪽으로 중구와 동쪽으로 남동구 등 원도심을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그동안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았던 인천 외곽 지역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 지하철 3호선은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3호선은 경인전철과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수인선, 서울 지하철 7호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면 수도권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성과 건설 비용 확보입니다. 인천 3호선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인천 3호선을 순환선으로 조성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3호선 개통 계획을 2025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사통팔달을 연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 지하철 3호선. 3호선이 개통되면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는 한편, 송도와 청라검단 등 신도시와 중구 등 원도심을 이어주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발 소식. 지금까지 인천 지하철 3호선 대순환선 건설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